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5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그죠? 예, 필기 기출 문제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필기의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16장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공부할 때, 물론 15장까지 다 듣고 일로 넘어오신 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파일이 아마 원본 파일과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이시죠? 그죠? 프리본이라고 있죠? 그죠? 요 프리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먼저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15장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그래서 먼저 원본 파일을 풀어 보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서 강의를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15장까지 공부를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기출 문제만 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 일단 문제를 풀면서 다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두 장을 풀면서 여기에 있는 강의만이라도 꼭 듣고 예, 정리를 하셔서 시험에 임하시면 제가 볼때뭐 높은 고득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15장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오시는 대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단지 자기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원본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1년에 두 번밖에 치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기출문제 6회 2023년 4월 8일 날, 출제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과목, 빅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자, 봅니다. 자, 1번. 자, 1번부터 좀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자, 맵 리듀스 디자인 패턴 중. 자, 참고로, 제가 강의할 때맵 리듀스의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그냥 언급만 잠깐 들었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 맵 리듀스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고 디자인 패턴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맵 리듀스 디자인 패턴 중에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패턴은 1번 요약 패턴, 2번 조인 패턴, 3번 필터링 패턴, 4번 메타 패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설사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모르는 값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와 연결을 한다라는 이 문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한다. 뭐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조인 패턴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설사
모르더라도 이거는 데이터와 연결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정보, 시연어나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아, 다른 데이터하고 연결하여 분석한다. 그러면 쪼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죠. 이제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map reduce design pattern에는 요약 패턴이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요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필터링 패턴은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조직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조인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패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출력 패턴이에요. 이 있고, 여기서 이중, 여기서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패턴은 바로 말씀드린 바대로 조인 패턴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지금은 맵 리듀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물었지만, 맵 리듀스에 대한 문제가 공공연하게 기출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맵 리듀스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맵 리듀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 제가 이거를 맵과 리듀스로 나눈다 라고 하면서 그림까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 맵 리듀스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 구글에서 개발이 된 거예요. 구글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분산, 그러니까 나누죠, 분산 병렬 컴퓨팅에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여 2004년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맵리듀스 추후에 이제 이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맵 리듀스는 맵이라는 거, 맵이라는 작업과 리듀스라는 작업이 합쳐진 단어예요. 리듀스 작업의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에. 그리고 여기서 맵 작업은 뭐냐? 맵이라는 구조를 아시죠? 뭐 자바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우리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저장 구조가 바로 맵입니다. 맵. 그래서 맵은 여러 데이터를 키값 그리고 밸류 값의 형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로 분류하여 묶는 작업이에요. 묶는 작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듀스는 무엇인가? 리듀스는
말 그대로 리듀스는 리듀스 작업은 우리가 맵 작업을 해놓은 거 있죠. 맵 작업한 데이터 중에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맵 리듀스의 과정이 있는데요. 리듀스의 절차, 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인풋 과정이 있고요. 처음에 입력 과정. 그 다음에 분할해서 매핑 시키는 경우가 분할해서 매핑을 시킵니다. 스플리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썩습니다. 셔플링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추출합니다. 리듀싱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 결과 파이널 리절트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맵 리듀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맵 리듀스 이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맵 리듀스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요거 정리 좀 꼭 좀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맵 리듀스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1번 조인 패턴 아시겠죠? 자, 이 그래서 정답에는 제가 굵게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2번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데이터 탐색, 데이터 서칭입니다. 그죠? 데이터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데이터 탐색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이다. 맞죠? 그죠? 예.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특징으로는 저항성, 잔차 해석, 자료 재표현, 현실성, 이 있다. 일단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범주형 데이터는 데이터에 시각화하는 막대형 그래프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데이터 탐색은 모형 해석 시 필요하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봅시다.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데 데이터 탐색은 모형 해석 시에 필요합니까? 예? 아니잖아요. 데이터 탐색은 뭔데요? 모형 해석은 데이터 탐색을 하고 수집을 하고 우리가 그걸 모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적절한 모형인가 해석하는 것이 모형 해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탐색은 모형 해석 시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탐색, 그죠? 데이터 탐색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수집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 아시겠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요거. 아,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우리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시각화합니다. 시각화하여 분석하기도 하며, 그리고 데이터 탐색 도구에는 통상적으로 도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 통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노키아에 있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벨 연구소의 수학자 존 튜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 개발한 개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뭡니까? 탐색과 뭐? 이해. 탐색과 이해를 기본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특징으로 저항성, 잔차 해석, 자료 재표현, 현실성이 있죠. 그래서 탐색적,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데이터 분석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항성이 있고 잔차 해석, 그리고 자료 재표현,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저항성. 저항성은 영어로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레지스턴스잖아요. 그죠?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이거의 개념은 뭐겠어요? 오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성질로서 저항성이 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잔차 해석이 있어요. 잔차 해석. 이것도 역시 이거는 레디듀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잔차라는 게 뭡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잔차라는 것은, 잔차는 관찰 값들 있죠. 우리가 예측치들, 이런 것들. 그죠? 아, 예측치가 아니라 관측치. 값들이 주 경향, 패턴. 그죠? 주 경향으로부터 벗어난 정도이고, 이며, 이를 우리는 뭡니까? 해석하며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게 바로 잔차 해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자료 재표현이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리-익스프레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변수를 적당한 척도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남자 여자를 1,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자료 재표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어요?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이거는 시각화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래픽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레프리젠테이션. 그래서 이놈은 데이터 시각화라고도 데이터 시각화라고도 라고도 하며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답에서 모형 해석이라는 것은 데이터 탐색을 통해 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탐색과 데이터 분석 다 해서 모델링을 한 후에 진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데이터 탐색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에서 네 가지 특징, 그죠? 저항성 그리고 저항성 그리고 잔차 해석 그리고 자료 재표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아시겠죠? 그리고 모형 해석은 데이터 분석이 끝나고 즉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이 끝나고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모형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3번. 다음 중 외부 공공 데이터 이용의 장점이랍니다. 그죠? 자, 1번. 데이터 제공자와 상호 협약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일단 한번 보죠.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넓다. 주로 정형 데이터 형태로 수집이 용이하다. 4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자, 외부 공공 데이터랍니다. 자,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수집이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가 외부로 있으니까 넓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2번이.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데이터의 제공자와 상호 협약, 뭐 주로 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이거는 전부 다 내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할 때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외부 데이터는 수집하려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나요? 외부 저장소에 있어요. 외부 저장소에 저장된 것으로 주로 수집이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 자, 우리 정형, 비정형, 반정형 알고 있죠? 이 정도는, 그죠? 나중에 문제 뒤에 나오고 하면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나 아니면 제공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넓다라는 특징이죠. 특징이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죠? 뭐예요? 이거 1번, 3번, 그리고 4번은 뭡니까? 내부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보자고요. 저장 위치에 따른 데이터 구분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그첫 번째로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죠? 1. 바로 내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부 데이터에는, 내부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부서 간 업무 협조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된 문제점을 위에서 보기에서도 나왔다시피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내부 데이터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데이터 제공자와 상호 협약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내부 데이터는 주로 내부에 있다 보니까 수집이 용이한 정형 데이터. 딱 틀에 박혀 있는 거. 그죠? 정형 데이터의 형태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 데이터는 뭡니까? 바로 시스템 간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법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상세한 데이터 수집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왜? 법적인 문제점. 뭔데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이거 전부 다 어기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와 협약이 안된 경우, 협약된 관계가 아닐 경우, 상호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죠. 협약도 안 됐는데 뭐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주로 수집이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형태를 수집을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에.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에. 자, 4번. 다음 중 빅데이터 시대 위기 요인이 아닌 것은 데이터 오용. 맞습니다. 책임 원칙 훼손. 맞습니다. M2M 시대 본격화? M2M의 약자는 머신 투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 간의 통신, 사물 인터넷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위기 요인입니까? 사생활 침해 맞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에. 그래서 빅데이터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시대의 위기 요인으로는 뭐? 사생활 침해 그리고 책임 원칙 훼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용, 데이터를 막 함부로 쓰는 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M2M은 머신 투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네트워크를 통한 사물 간의 통신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뭐예요? 빅